안녕하십니까. 보검 스님의 영화 한문을 배우는 불교. 자, 오늘 8강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탕가라고 그래요. 탕가. 탕가는 티베트 불교에서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어떤 그 내용을 이제 표현하는 것을 이제 탕가. 유명하죠. 이제 우리도 뭐 탱화가 있고 이제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거는 불교 우주론에서 고대 5개의 순환 영역인 삼사나 윤회라고 그러죠. 삼사나와 바바 차크라를 보여주는 유륜이라고 그래요. 유륜 보여주는 땅가 중세 및 현대 텍스트는 일반적으로 환생의 여섯 영역을 이제 설명 육도 환생이라고 그러죠. 육도 환생 유륜이라고 그러지 유륜. 바바 차크라 그러고 유륜 생사 윤회 육도 윤회 육도 윤회도 육도 윤회 육도를 갖다가 이제 윤회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사라 삼사라 인 부디즘 앤 힌두이즘 삼사라는 불교만 있는 게 아니죠. 힌두교도 있죠. The beginning, beginnings cycle of rebirth, repeated birth. 그러니까 이 태어나는 것이 끝도 한도 없이 계속 그냥 윤회하는 거예요. And dying again. 태어났다 죽고 이렇게 돌고 도는 생사윤회. 한마디로 생사윤회. 삼사라 is considered to be dukkha, suffering and in general. Unsatisfactory and painful, perpetuated by desire and avidya, ignorance and resulting karma.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결국은 욕망과 무지로 인하여 생긴 그 고통에 의해서 계속 생사윤회를 이제 반복한다. 생사윤회를.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일찍이 간파하고 아, 이 세상 모든 게 고구나 고 고는 바로 욕망과 탕아와 아비자에 의해서 고통이 생기고 또 그 고통에 의해서 계속 생사윤회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벗어나야 되겠다 해서 설산 고행 6년 동안 이제 고행을 하시고. 무상 정등 정각을 이루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벗어난 거 아닙니까? 쉽게 가면은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갔던 길을 우리도 이제 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출가해서 말하자면 도를 닦고 이제 하는 겁니다. 쉽게. 그래서 불교와 힌두교 삼사라는 반복된 출생, 세속적 존재 및 다시 죽음을 시작하는 순환, 그리고 무지, 결과 까르마, 불교, 힌두교의 반복된 출생, 세속적인 존재 및 다시 죽음을 시작하는 순환입니다. 뭐 두 개 어떻게 두 개 돼버렸네. 하나는 지워버려야 돼. 필요 없는 게 됐네. 그래서 이게 이제 윤회인데 윤회, 윤회란 말을 이제 많이 쓰잖아요. 윤회. 그러니까 환생은 리버스를 환생이라고 그러거든요. In six limbs of existence. Six limbs. 이거는 육계라고 그래요. 육계. 육도, 육계. The three good limbs. Heavenly, demigod, human. 하늘, 예, 하늘. 예, 그러니까 육도 중에서 육계, 계속 윤회하지, 윤회. 이제 육계 여섯 세계 중에서 이제 세계는 좋은 세계고 그것이 이제 천상 인간 수라, 천상 인간 헤블리, 그다음에 데미갓 휴면.
그러니까 하늘과 하늘 세계와 그다음에 반신이라는 거는 반은 신이다 이 말이지. 데미가시라는 거 반은. 그리고 이제 휴면 인간 이것이 이제 선한 삼계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three evil limbs 악한 animal 애니멀이라는 게 이제 동물이죠. 동물. 어? 그다음에 ghost 귀신을 얘기하는 거. ghost hell 지옥. 이것은 또 좋지 않는 삼계가 되겠고. 에, 삼사라 and the purpose은 attain nirvana. 그러니까 이제 누가 열반을 얻으면은 이 삼사라가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윤회가 육도 윤회, 생사 윤회가 이제 끝이 난다는 얘기. Blowing out of desire and gaining of true insight into impermanence and non-self reality. 환생이라고 하는 것은 돌고 도는 것은 즉 선한 삼계 하늘 그다음에 반신 인간과 악한 삼계 동물 뭐 귀신 지옥에서 일어난다. 사람이 열반 욕망의 분출과 무상과 무아의 실체에 대한 참된 통찰을 얻는 경우는 윤회를. 그러니까 윤회를 이제 벗어난다는 것은 뭐냐면은 무상과 무아의 실체에 대한 통찰을 해야 된다. 무상과 무아. 무상은 아니짜라고 그랬죠. 아니짜. 무상을 아니짜라고 그랬거든요. 무아는 안았다라고 그랬죠. 안았다. 무아. 그러니까 무상과 무아의 실제 리얼리티를 그 통찰을 통해서 통찰이라는 게 명상이에요. 명상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윤회는 끝이 난다. 그래서 여기에서 메디테이션이 또 등장을 한 겁니다. 명상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이 무상이랄지 재행무상이랄지 재범무아랄지 일체 계고랄지 이런 것을 그냥 뭐 말로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명상이 필요한 거예요. 명이 이제 이렇게 참선을 하면서 이제 관을 해보는 거예요. 통찰을. 통찰이라는 건 명상을 얘기하거든요. 인사이드 인투. 여기서 뭐 추루 인사이드 인투. 진정으로 내면을 관찰해봐라. 내면을 인사이드. 무상과 임퍼머넌스와 무상과 임퍼머넌스와 넌 셀프 무아에 대한 리얼리티 진짜 그 모습 참모습을 이제 관해서 관해서 뭔가를 얻는다. 게이닝 얻는다. 얻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자이어 욕망을 날려버리고, 날려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참선, 명상을 하는, 메디테이션을 하는 거는 그런 번뇌 망상을 갖다가 이제 자꾸 제거하는 겁니다. 번뇌 망상을 자꾸 제거하고 자꾸 하다 보면은, 탕화와 아비자와 그 욕망과 무지와 무상과 무아와 이런 것을 자꾸 이제 내가 조용히 이제 조용히 명상을 하면서 이제 그걸 통찰을 하는 거예요. 통찰하는 걸. 뭐 잡념을 일으키지 말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하도를 드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걸 통찰하기 위해서 왜 명상을 하냐? 무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무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무상 무아의 리얼리티를 진정한 그 참모습이 뭔가 그게 이제 본성이 뭔가 진리의 본성이 뭔가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날 이것이 다 그 번뇌망상이 사라지고 잡념이 제거되고 마음이 안정이 됐을 때에 뭔가를 이제 리얼리티를 볼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그때 아 이거구나 하고 그 통찰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윤회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윤회를 벗어난다는 거는 그 삼사라에서 이제 벗어나는 건데 그러면은 바로 이 열반을 이제 얻는 겁니다. 열반을. 그러니까 결국 뭐냐?
결국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고를 이해하고 고 두카를 이해하고 또 임퍼머넌스 무상을 이해하고 또 non-self 무아를 이해하고 그걸 이해하는데 이제 욕망과 무지를 제거하고 그러려면은 통찰을 해야 된다. 통찰. 통찰이라는 건 뭐냐면 명상이거든. 명상. 명상을 통해서 무상과 무아의 본질을 이제 체득을 한단 말입니다. 체득을 하면은 그 자체가 윤회에서 생사윤회에서 이제 벗어나는 길이 되고 바로 열반을 성취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이제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이고 등락이라고 그래요. 이고 등락. 이고 등락. 이고. 이고란 게 뭐예요? 고를 떠난다. 지금 우리가 계속 강의했죠. 두카를 얘기했죠. 두카. 불교라는 건 고를 떠나기 위한 고를 떠난다는 거는 고를 이제 불만족 고를 해결하고 고를 이제 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를 닦는 거예요. 그래서 낙이란 게 뭐예요? 열반이거든. 열반. 이고 등락. 하면 끝나는 거예요. 불교는. 이고 등락 해버리면 끝나는 거라. 그때부터는.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고 등락. 불교는 이고 등락의 종교입니다. 이고 등락. 항상 괴로움이 있으면 안 되잖아. 괴로움을 벗어나서 즐거움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어떤 분들 보면 항상 즐겁지 않습니까? 그걸 저 출가해서 사문이 돼가지고 항상 얼굴 찡그리면서 그냥 갈망과 어떤 그런 무지에 항상 놓여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 몇 년 지나면은 이고 등락을 해야 되거든. 이고 등락을.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러한 이고 등락한 경험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이제 전법을 해야 된다. 전법을. 전법을 해야 그래야 이제 이것이 그 종교로서의 불교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가모니 부처님도 이러한 그 괴로움에 이제 부딪혀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지 않습니까? 왕자도 버리고 모든 세속적 권력도 버리고 6년간 설산에서 고용을 하셨잖아요. 모든 걸 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고 등락을 하셨단 말이에요. 무상 정등 정각을 성취했다는 건 자체는 이제 이고 등락이니까 그렇게 하고 혼자 그것을 그 진리를 좀 즐기다가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전해야 되겠다. 일체 중생. 그래서 불교는 이제 전법. 그래서 일체 중생. 그리고 이제 대승불교라는 거는 상구벌이 하와 중생. 도를 닦으면서도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이제 하와 중생을 교화를 해야 된다. 교화를. 상자부도 물론 소승도 자기 이주에 뭐 수행을 하지만 상자부라고 해서 포교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보살행 상자부의 그 스님들보다 더 많이 한다. 그래 이제 보살 사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육바라밀로 이렇게 이제 자꾸 이렇게 발전이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결론을 내린다면은 불교 교리를 부처님의 교법을 사성제 삼법인 이러한 기본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체득해서 자기 구원 자기부터 또 구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고 등락하면 자기가 구원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뭐 위에서 누가 해준다고 그러냐면 우리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전하는 겁니다. 전법. 전법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불교는. 이것이 좀 굉장히 부족해요. 좀 포교 전법이.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생명은 이고 등락도 중요하지만 그 순간 바로 전법 포교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디즘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 8강에 걸쳐서 지금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제 기본적인 수로, 수로 같은 걸 좀 익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지금 이 서양에서는 대단합니다. 불교가 대단해요. 앞으로 우리가 자칫하면 못 따라갑니다. 이게. 그러한 사람들이 해놓은 거, 연구해놓은 걸 책을 읽으려면은 이제 영어로 읽을 수밖에 없고, 또 중국도 다시 지금 불교가 다시 엄청나게 지금 다시 부흥되고 있고 엄청난 책들이 이제 한문으로 쏟아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얻고 또 새로운 해석, 불교를 또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해석하나 새롭게 항상 그런 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파 불교는 Buddhist schools vary in their interpretation of the path to liberation, Magga, as well as the relative importance and connotation assigned to various Buddhist texts in their specific teachings and practices. 그러니까 불교 부파는 다양한 불교 문헌에 부여된 상대적 중요성의 정경뿐만 아니라 해방에 이르는 길에 대한, 여기서 이제 해방이라면 열반인데 열반에 이르는 길에 대한 해석, 그리고 그 구체적인 가르침과 관습에 있어서 이제 좀 다양하죠. 널리 관찰되는 관행이나 다음이 도덕적 교훈의 준수, 수도 원주의, 부처님 법 승가의 귀, 그리고 안전함의 수양.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부처님 시대부터 쭉 이제 지나와가지고 부파불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부파불교. 그러니까 부파가 많이 생겼잖아요. 파가. 파가 많이 생겼는데, 말하자면은 어떤 그 다른 어떤 특별한 문헌에 대해서는 이제 중요시 여겼고, 다른 부파에 비해서 뭐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고, 또 약간의 해석상의 차이.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르침과 관습에 있어서 좀 다양성이 있다. 그러나 결국은 이제 다 같은 얘기고, 비나야, 계율을 지키는 문제, 그 다음에 또, 모나티시즘. 모나티시즘이라는 거는 이제 승가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부처님에 대한 taking refuge in the Buddha. 불법성에 대한 귀히, 그리고 어떤 그, 바라미타, 육바라밀에 대한 실천. 그러니까 부파별로 이제 부파가 18부파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만은 뭐 대동 소위 이제 하다는 이제 얘기입니다. 대동 소위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결국은 약간의 그 어떤 열반에 이르는 길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와 약간 간섭에 대한 다양성이 이제 있을 뿐이다. 자, 오늘 8강 마치고 지금까지 불교 부디즘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8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딱딱한 강의를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